됐어요. 자, 자 선생님이 지금은 의주동이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목적어 자리에 든 거야. 알지? 근데 이 의주동이 어디로 가는 걸 오늘 배운 거예요? 아, 명사절. 그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뭐뭐다. 너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뭐뭐다. 이거 앞으로 간 거예요. 알겠지? 네.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다 위에 밑에 걸 넣어볼게. 누가 그 펜을 샀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요 자리에 갈 수 있잖아. 그죠? 그가 얼마나 많은 책을 갖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요 자리에, 주어 자리에 의주동, 명사니까. 그죠? 그게 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문에 구별을 해보면. 자, 지금은 우리 의주동으로 바꾼 건 문장 속에 뭐가 있었어? 의문사가 있었지. 자, 근데 밑에 보세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라고 돼 있는 거야. 자, 이거 봐봐. I don't know. 난 몰라. 근데 이거 봐봐. 그는 그 문을 잠갔니? 얘는 언제 잠갔니? 왜 잠갔니? 어떻게 잠갔니? 이런 의문사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문장 속에?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 얘도 앞에 I don't know는 그냥 적으면 돼. 오케이? 자, 근데 해석부터 해봐. 그러면은 바꾸는 게 쉬우니까. 나는 모르겠어. 그가 문을 잠갔는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해석이 그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다는 의문사가 없으니까 의주동이 아니라 뭐예요? if나 whether 주어 동사지. whether 스펠링 또 날씨라고 적어놔. 이거예요, 이거. 날씨는 뭐고? 이거고, 이제 발음 비슷하지만.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뭘 적는 거야? 의문사 대신에 if나 whether를 적으면 되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은 똑같아요. 자, 우준이 주어가 뭐야? 주어요? 응. 그 he, 그죠? 네. 동사는 락이죠? 락인데 앞에 did야.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락? 트 the door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자, 그러면 한 번에 해석하면 나는 모르겠어. 그가 문을 잠갔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어. 자, 그래서 간접의문. 간접의문이란 게 뭐야? 의문문이 문장 속으로 들어갈 때 어순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간접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의문사가 있을 때는 어순이 어떻게 되고? 의, 주, 동. 근데 얘처럼 의문사가 없을 때는 뭐 어떻게 되고? if나 whether,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치?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해석을 할 때는 얘가 자연스럽게 돼. 이런 개념 몰라도 어느 정도, 오케이? 다만 여기서 if가 만약의 뜻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죠? 해석할 때는, 오케이? 어, 문법적인 거. 됐어? 이것도 적어놔. 자, 그 다음에 다 적었어요, 이거? 적으세요. 안 적었으면 말해. 적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배운 거 봅시다. 자, 명사구 주어는 투부정사, 동명사, 영어인 두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명사구는, 그죠? 그 다음에 명사절, 대절, 의주동, 이프나 웨더 주어 동사. 알겠지? 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문법적인 개념이 뭐라고?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이프나 웨더 주어 동사. 오케이? 네. 자, 근데 여기 아까 다 했지? 이렇게 주어가 긴 걸 영어는 싫어하니까 다 뭘로 변해줘요? 가주어, 진주어로 변해줄 수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 가주어, 진주어로 제일 많이 변하는 건 투부정사랑 대절이야. 나머지도 변하긴 할 수는 있지만. 알겠지? 어. 자, 그래서 우리 밑에 한번 보면 제목을 볼게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2-3이 가주어야. 가주어 뭐라고?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보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후 목적어, 어부 목적어 있네. 이거 뭐였죠? 투부정사의 기억 안 나죠? 예.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 오케이?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 적어놓고 뭔 말인지는 위에 예문을 한번 다시 볼 거야.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이제 여기서 들어가야지. 자, 여기 봐봐. 그것은 나빠. 그것이 뭔데? 거짓말하는 거 이거죠. 네. 자, 여기는 거짓말을 누가 거짓말하는지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죠. 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때는 그냥 일반 사람을 뜻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너가 거짓말을 하는 거 나빠, 그가 거짓말을 하는 거 나빠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뭘 쓴다고? 투정사 앞에 뭐 어떤 형태 써준다고? for 플러스 목적어. 그죠? 네. 그러면 for 힘이라고 쓰면 얘를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for는 원래 우리가 보통 위에서 이런 뜻을 알고 있잖아. 근데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에게. 에게? 지금 얘가 뭐라고 했어? 의미사? 주어. 주어는 해석 어떻게 해? 은는? 이가. 그래서 이걸 자 이렇게 for 힘이라고 들어가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가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 그 에게라고 하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그죠? 네. 그에게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 이거 내용은 뭐냐면 그가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해돼? 아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어 그러면 동명사의 의미상은 어떻게 되냐면 his 또는 him 써주면 돼. 한마디로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주면 된다. 그러면 얘도 It is wrong. He's telling a lie. 이렇게 하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의, 그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도 보니까 의미상의 주어.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라고. 그가 거짓말하는 것은 나빠. 알겠지? 자 이거 적어놔. For him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 이거. 예문을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복습할 때 꼭 한 번씩 봐야 돼. 알겠지? 어, 그런 게 자꾸 실력이 쌓여가는 거야. 지금 수업할 때는 우리 학생들 집중 잘하고 있는데, 복습할 때 한 번 더 보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리고 복습할 때 봤는데, 어씨, 아까 뭐라 그랬지? 그러면 질문 다음 시간에 하면 되잖아. 그치? 예.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가 있으면 뭐라고? 의미상의 주어. 그죠?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은는 이가. 자 근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도 있다고. 그때는 뭐라 어떤 형태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얘를 그의 그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도 뭐니까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얘도 은는 이가 해석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예. 요 개념.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거는 이제 주어에서 수식을 받는 주어라고 되는데 자, 그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주어 동사가 있는데 여기 주어 뒤에 뭐가 있어?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형용사 절구. 자, 형용사가 해주는 역할이 뭐죠? 기본적인 역할?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그치? 자, 명사야. 주어는 명사라고 했잖아, 그죠? 자, 명사인데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주어인데 어떤 주어야? 이러이러한 주어는 동사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어. 그 내용은 어렵지 않지. 그죠? 오케이? 어. 근데, 요게 실제 독해할 때는, 원래 형용사는 앞에서 꾸며져, 뒤에서 꾸며져, 보통. 어, pretty girl. 아, 예쁜. 형용사잖아. 앞에서 꾸며져요, 뒤에서 꾸며져요. 앞에서 꾸며져잖아. 근데 얘를 뒤에서 꾸며져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해석할 때 이걸 잘 파악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서 오늘 숙제할 때는 이걸 선생님이 가로를 쳐줄 거야. 문법적인 설명 해주면서. 오케이? 네. 자. 됐어요? 네. 표시만 해놔, 이렇게. 네. 좀 이따 이제 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뒤에 보면 도치된 주어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저번에 했던 건데 또 하는 거. 그래서 복습하면서 봅시다. 자, 도치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지? 바꾸는 거, 뭔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네. 어, 자, 그럼 봐봐. 목적어의 도치래. 자, 요 예문 봅시다. He has kept a promise for his life. 자, 그는 평생 동안 그 약속을 지켰다야.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했어? 그 약속을 네. 목적어죠? 네. 자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낸 거야? 네. 앞으로 보냈지? 네. 자 얘를 앞으로 보냈더니 뒤에가 어순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자 목적어의 도치는 저거 어순이 안 바뀌어요. 예.
상관없는 거야, 어순하고는. 그죠? 예. 목적어만 앞으로 간 거야. 됐지? 예. 예문으로 꼭 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어의 도치와 부사의 도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묶거나 얘네는 같은 비슷한 개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어가 또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자, 보어하면 선생님 예문 두 개 떠오르라고 했는데 네. She is beautiful 하고 She is a doctor 이거죠? 자, 보어라는 개념 뭐라고 했어요? 가위바 그녀는 모모다. 모모가 없으면 마침표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보충해주는 말 써준 거죠? 네. 자, beautiful은 형용사, 어답터는 명사 이거잖아. 네. 자, 그래서 여기 예문을 봅시다. 여기서 보어가 뭔지. 그녀의 슬픔은 졸라 컸다야. 그죠? 네. 뭐가 보어야? Great가 보어죠?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It has been 2 years since I saw her last. 내가 그녀를 마지막 본 이후로 2년이 흘렀다야. 2년이 지났다. 자, 여기서는 it을 왜 해석 안 해줬죠? 오늘 좀 이따 볼 건데. 자, 빈 칭조라는 게 뭐야? 시간이나 날짜, 거리, 뭐 그런 거. 네. 날씨, 이런 거 나타낼 때 it을 쓰는 건데, 이때 그것이라고 해석해 안 해요. 아, 네. 여기도 날짜니까, 시간이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그녀를 본 이후로 2년이 흘렀어. 그것 이꼴 2년이잖아. 명사,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어를 앞으로 강조하죠. 보이지? Great랑 two years 강조해줬죠? 자, 여기는 뒤에 봐봐. 색깔된 부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어순이. 바뀌었어요. 어순 바뀌었죠? 그럼 우선 어순. 어순 바뀌었으니까 어순이 바뀐다라고 표시해놓고. 자, 밑에는 어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럼 어순이 안 바뀐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됐어? 네. 어? 근데 왜 뭐가 차이가 있어요? 명사. 그쵸. 자, 여기서는 주어가 her grief 명사야 대명사야? 명사. 명사. 슬픔이라는 명사잖아. 네. 여기서는 it이에요. 대명사야 명사야? 네. 보여 안 보여? 네. 그죠. 자, 그러니까 어순이 바뀔 때는 주어가 뭐고 그래, 명사, 그죠? 어순이 안 바뀔 땐 주어가? 대명사죠, 대명사. 그죠? 오케이? 네. 요 차이 때문에 바뀐 거. 따라해봅시다. 됐죠?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여기도 이제 The man fell down이 있고 he fell down이 있어. 그 남자는 넘어졌다. 얘는 마침표 찍을 수 있어 없어? 그 남자가 넘어졌어. 찍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얘는 보어가 아니라 뭐야? 부사라고, 부사. 아래로, 아래로 넘어졌다 이거죠. 자, 얘도 그는 넘어졌어. 마침 찍을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이 다운은 아래로라는 부사죠. 네. 이래? 네. 자, 그래서 지금 부사를 앞으로 강조해 준 거야. 위에 거 어선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네. 밑에 거는? 안 바뀌었죠? 네. 그럼 얘도 뭐 차이가 뭐야, 근데? 그래, 주어가 위에 건 명사고 아래 건 대명사죠. 그 차이랑.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 적으면서. 목적어가 강조될 땐 주어 동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순 안 바뀌죠? 맨 네. 위에 거 빼. 네. 자, 보어하고 부사 요 개념, 보어라는 개념하고 부사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지만 보어하고 부사가 앞으로 강조됐어. 그때는 뭐에 따라 어순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주어가 명사냐? 대명사냐? 오케이? 어. 됐죠? 그리고 지금 보면 그냥 주어 동사를 바꿔준 거예요. 알겠지? 됐어? 자, 근데 밑에 예문에서 부정어구의 도치를 봅시다. 자, 부정어구의 도치 보면 뭐야? never라는 문장이 다 들어갔지? 부사, 부정어가. 네. 너는 절대 소녀가 아니야? 너는 절대 그거 할 수 없어? 너는 절대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 너는 절대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 이런 never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never를 앞으로 다 보내줬어. 그쵸? 네. 그랬더니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여기 별표 하나 쳐놓고 의문문에
어순. 자, 요거 설명 잘 못해주는 선생님도 많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거로 정리를 해야 돼. 자,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뀐대, 얘는. 자, 그래서 You are a girl. 너는 소녀다야. 너 소년이 어떻게 해주죠? Are you? 그래서 지금 Are you?로 바뀐 거예요. 그죠? 네. You can do it. 너는 그거 할 수 있다야. 너 할 수 있니? 어떻게 돼요? Can you do it?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이해돼? 자, 근데 여기 봐봐. You told it이에요. 자, 얘는 동사가 일반 동사지. 자, 의문문 때 조동사나 비동사는 주어 동사로 바꿔주면 된다고. 자, 근데 일반 동사일 때는 told you it 이거예요? 아니요. 뭘 써줘? do나 does나 did를 써주는 거지. 네. 자, 그래서 d의 어순이 어떻게 된 거예요? did you tell it이 된 거지. 자, did를 썼으니까 과거를 표현했으니까 다시 뭐로 온다? tell로 온다. 그죠? 네. 이해돼요, 이거? 네. 돼, 안 돼? 통준이 돼, 안 돼? 안 돼? 말해, 씨.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봐봐.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의문문은, 영어에서 의문문은 동사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자, 비동사, 조동사. 비동사도 조동사가 아닌 거 우리가 다 뭐라 불러요? 일반 동사. 그지? 자, 비동사. 저 예문이잖아. You are a girl. 자, 근데, you can do it. 그죠? 예. 근데, 비동사나 조동사는 의문만 해도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주어 동사를? 바꿔주면 된다고. Are you? Can you? 이것처럼. 그죠? 자, 근데 일반 동사는 You told it. 너는 그것을 말했다. 근데 너는 그걸 말했니? 할 때 Told you?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네. 그죠? 네. 일반 동사일 때는 뭘 해주는 거야? Did. 지금 과거니까 Did를 써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You 써주고 이미 과거를 표현했으니까 우리는 다시 뭘로 와야 돼? 원형으로 오는 거지.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You told it이 아니라 You tell it이야. 넌 그걸 말한다야. 그럼 얘는 의문문은 어떻게 해? 너 그거 말하니?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 do you죠. Do you tell it? 자, 근데 she tells it이야. 그녀는 그것을 말한다야. 그녀는 그걸 말하니? 네. Does she tell i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do나 does나 did를 써주는 거고 일반 동사로.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가 did you tell it이 되는 거라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You have told it. 이때는 have PD. 네. have 이거 가지나요, 여기서? 아니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때는 이 have는 조동사 취급을 해준단 말이야. 완료 시제일 때. 그래서 얘도 뭐야? 조동사 측면이면 can you처럼 똑같이 되는 거죠? 네. Have you told it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요건 맞춰. 요걸 틀린다고. 자, 근데 요걸 틀리는데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또 착각하는 게 이거랑 착각해요. 자, 여기서는 봐봐. He fell. 얘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 아니야? 일반 동사죠. 네. 근데 down, did he fall 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he fell 이라고 했어요? He fell. 이거 주어 동사만 얘는 그냥 주어 동사만 바뀌는 거야. 일반 동사고 조동사고 비동사고. 근데 부정문이 앞으로 갔을 때는 무슨 어순? 의문문의 어순으로. 이거랑 이거랑 구별해야 된다고. 네. 이해되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 자, 머리 이거 자기 프린트 봐도 되고 이거 봐도 돼. 처음에 목적어는 앞으로 강조할 때 뒤에 어순 바뀌어 안 바뀌어? 네. 안 바뀌어요. 그냥 빼 그거는.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그죠? 두 번째. 보어하고 부사의 도치는 주어가 명사냐 대명사냐에 따라서 그죠? 네. 근데 이때 바뀔 때는 의문문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냥 주어 동사만 바뀌는 거예요? 주어 동사만 바뀌는 거죠? 네. 자, 근데 앞에가 뭐일 때 뭐가 나갈 땐 부정어가 나갈 때는 뒤에가 뭐처럼 바뀐다?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뀐다. 그걸 구별을 잘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요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요걸 어떻게 써? Never told you it 이렇게 쓴다고. 알겠어? 네. 그래가지고 이걸 많이 넣어. 됐지? 네. 지금 여기서 확실히 정리를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숙제 하는 이거 쪽지 준 거 이거 색깔 있는 거 보고 봅시다.
자, 집중력이 좀 딸리면 기지가 높이고, 기지가 높이고. 자,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 힌트를 좀 줄 테니까 보면 되겠죠. 오늘 이거 다예요? 네. 3장이요? 3장 아니에요. 3장인데 5페이지인데 마지막은 해석은 아니야. 그러니까 할만해. 알겠지? 예. 2장이요. 2장. 그러니까 한 3페이지 반이에요. 알겠지? 아, 그렇게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이것도 해요. 뭐? 원래 문제는 어 그거 해야지. 그거 그게 지금 마지막 거 그거 연습해 보는 거니까. 자 이거 보세요. 자 명사도 주어, 투부정사, 동명사가 주어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 wearing 뭐뭐하는 것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앞에 not 붙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뭐뭐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투부정사 이렇게 쓰인 거지. 자 근데 뭐 나머지 그냥 해보면 돼요. 한번 해봐. 자 여기 콤마 있지 이거 아직 적용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하라고 그랬죠? 그것은 알겠지? 우리 관계대명사 때 또 하겠지만 계속적 문법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지? 네. 어, 이거 한번 해보고 아, 이것도 표시 한번 해볼까? 자, the written material 하면 어떻게 돼요? 자, broken window 해서 어떻게 깨진 창문 그러면 이건 네. 쓰여진 자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지? 네. 어, PP가 앞에서 꾸며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제목이 뭐야? 명사절이 주어지? 네. 자, 명사절이 주어인 거. 자, 요거 먼저 보면, 이 세 번째 거 먼저 보면. 자, 대 주어 동사죠. 네. 주어가 동사라는 건. 자, 그리고 첫 번째. Forever gossip to you. Whatever is begin anger.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가로친 부분이 의주동 부분이야. 자, 근데 여기는 시부에 또 뭐가 붙었어? ever가 붙었네, ever. 어. 부정이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거 해석할 때는 처음에 ever를 빼봐. Who gossips to you야. 너에게 gossip. gossip이 뭐야 gossip.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 소문 퍼뜨리는 거. 아. 그치? 그러면 너에게 뒷담화를 까는 사람이야. 그죠? 네. ever가 붙으면 뭐뭐하는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뭐뭐하는 누구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ever가 붙었죠? 네. 자, 근데 ever 빼고 생각해봐. What is begun in anger야? anger, 화, 화. 자, 노여움으로 시작된 것을 이렇게 하면 되죠? ever가 없으면. 근데 ever가 붙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뭐야? 뭐뭐하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그냥 이 단어를 수어처럼 외우는 거니까. 됐어요? 의주동 같아. 여기 명사죠. 의주동. 어? 아직 못 찍었어? 자 근데 선생님이 적어준 거는 니네가 해석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려고 적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해석할 때 내용은 어렵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의주동 의주동이란 말이야. 어순이 지금 그런 거 생각하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봅시다. 자 밑에는 뭐 있어요? 웨더 있죠? 웨더. 네. 뭐 인지 아닌지 그죠? 자 웨더부터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죠. 그것이 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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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죠. 인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왓부터 여기까지죠. 왓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무엇 또는 뭐뭐하는 것 둘 중에 하나 자연스러운 거 하면 된다고 그죠? 자 근데 요거는 여기가 틀릴 수도 있어가지고 자 either A와 B를 either A or B인데 either A or B 원래 뜻이 뭐야?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듣지 잠깐만 그래야죠 A 또는 B 둘 중 하나지 그지? 네. A나 B 둘 중에 하나다 자 근데 여기가 지금 동사를 받은 거야 그러면 진실이거나
진실이 아니요. become 되거나 진실이거나 진실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알겠지? 네. 어 이거 그대로 해석해야지 상상이 나는 진실이거나 거짓일 거 아니라 그죠? 오케이? 네. 자 여기도 뭐예요? 말해부터 여기까지죠? 자 아까 말해부터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뭐뭐하는 무엇이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보면 자, 여기 이제 가주어, 진주어 알겠지? 네. 가주어는 앞에 it 있으니까 진주어만 표시하면 어떻게 돼? 여기고, 여기지 그죠? 자, 여기는 whether부터 동어인지 아닌지 자, 여기는 대절이 진주어로 온 거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콤마 위치는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했어 네. 그럼 콤마 혼합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는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은 그는 하는 거지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should는 원래 해야 한다로 배웠죠? 네 근데 앞에 형용사가 뭔가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가 올 때는 should를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하는 거지 알겠지? 네 우선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면 말이 어색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저기 뭐야. 가주어, is는 알겠고, 진주어로 의주동이 온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가주어, 진주어. 제목하고 이런 거 보면서 해야 돼. 네. 그냥 느낌대로 해석하지 말고, 좀 분석하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제목.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 어부 목적어죠. 자, 이거 뭐였어? 지금 투부정사 여기 있는데,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네. 의미상의 주어. 그럼 여기 for people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 은. 사람들? 이. 은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네. 자, 근데 여기 entering이라고 ing가 들어갔네. 그럼 얘는 얘랑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자, ing나 pp가 어디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 뒤에서. 그죠? 그러면 laboratory 이게 뭔지 알아요? 실험실. 그럼 실험실에 엔터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겠지 의미상이죠 오케이 네. 잘 적용해봐 자 여기도 투부정사부터 찾아야 돼 의미상이죠 찾으려면 여기가 투부정사죠 네 그럼 투부정사 앞에 뭐야 four keys 이제 그럼 이것도 아이들, 응. 이, 은, 는 이가, 그죠? 예. 은, 는 이가 적절히 살짝 구조를 바꿔주는 거야, 그죠? 응.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of you, 투부정사 있고 of the step, 투부정사 있죠 자, 선생님이 아까 예문 들어준 거는 of, for만 들어줬어 자, 근데 이게 permit란 뜻이 뭔지 알아요? 그래, 예의 바른 자, 사람의 성격이나 뭐예요? 성품을 나타냈죠? 자, 이럴 때는 for가 아니라 뭘 쓴다? of를 쓴다. 알지? 네.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비인칭 주어라고 돼 있지? 네. 자, 비인칭 주어 다시 한번 말할게. 자, what's the weather like? 날씨 어때? 라고 했을 때, it's good. 하면은, 그것은 좋아.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좋아. 자, 그 다음에 오늘 무슨 요일이야? 했을 때, it's Thursday. 했어요. 그것은 목요일이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나? 아니요. 안 하죠? 그런 it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비인칭 주어라고 그래요. 가리키는 게 없다는 거야. 알지? 네. 자, 그게 비인칭 주어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뭐 그런 건 이해가 할 줄 아니까. 약간 수거처럼 쓰이는 게 있어요. 여기다 수거 적어놔. It takes 시간 투부정사. 자, 그럼 이거 뭘 뜻이 뭘까?
한번 생각해봐. It takes 시간 to 부정사. 투 부정사 하는데 이런 시간이 걸린다 이런 거겠죠, 그지? 저거다. 투 부정사 하는데 이런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이제 이 수거예요. 한번 적용해서 해보고. 자, 그다음 요 밑에 세 개 있죠? 밑에 세 개. 자, 이 세 개는 추가처럼 우리가 봐야 돼. It seems that 주어 동사. It appears that 주어 동사. It happens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된 거예요. 앞에 다 있는 거고. 아래 던져봐요. 아니, 이거 옆, 이게 한 군데는 세 군데면 아래로 적으면 되겠네. 자, seems는 니네 알잖아. seems가 뜻이 뭐죠? 뭐뭐처럼 보인다. 그럼 뭐야 이거?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보인다지. 자, 근데 appear는 니네 뜻 알고 있는 거 뭐예요? 나타나다. 그래서 disappear 하면 사라지다잖아. 그치? 네. 근데 이런 형태로 쓰였을 때 얘네 두 개가 똑같은 거야. 뭐뭐처럼 보인다. 일제. 네. 자, happen은 뜻이 뭐예요? 발생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다 이거죠. 네. 근데 It happened that 쓰였을 때는 수거처럼 우연히 뭐뭐하다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우연히 뭐뭐하다. 그래서 네. 이거 적어보고 자 뒤에 4페이지. 자 이제 4페이지가 내용이 뭐야? 수식을 받는 주어. 자, 수식을 받는 주어가 뭐예요? 주어 있고 동사 있어, 그지? 근데 요 주어 뒤에 뭐야? 주어는 주어인데 어떤 주어? 이러이러한 주어.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알지? 자, 선생님이 지금 요거를 표시해 줄 거예요. 알겠어? 너희들 표시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어디야? Most excited죠. 자,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죠. 날은 날인데 이런 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여기는 리더는 리더인데 어떤 리더? 이런 리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대나무 제품인데 어떤 제품? 요러요러한 제품. 이건 연습만 해봐. 네. 자, 그 다음 밑에. 자, 비밀 중에 하나인데 어떤 비밀 중에 하나예요? 어디로 가는? 행복으로 가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가장 힘든 두 가지 것인데 어떤 힘든 두 가지 것이야? 투부정사 뒤에서 꾸며주는 거지? 인생에서 다루기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이렇게. 오케이? 표시를 잘 해놔. 그래야 해석할 때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Living in town. 타운에 사는. 자,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요? Written by a famous writer. 뭐뭐에 의해 쓰여? 진. 자, 여기 관계대명사잖아. 스웨터. 우리 옷 입는 거 스웨터예요? 네. 어떤 스웨터예요? Which you are looking for. 네가 찾는. 찾고 있는.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건. 도저 후 같은 뜻이 뭐라고 했죠? 그래, 뭐뭐인 사람들 이거잖아. 그럼 여기 후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지. 오케이? 네. 자, be good at이 뭐예요? 뭐뭐를 잘하다. excuse가 명사로 쓰면 변명. 이제 변명을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여기는 선생님 분명히 말해서 써서 적어놨어요, 일부러. 여기는 해석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원래 문장으로 바꿔보라고. 자, 첫 번째 것만 선생님 바꿔볼게. 자, 지금 보세요. 리를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리를 이 뜻이 뭐야? 작은? 그래. 어 리를하고 리를 구별하라고 했죠. 어 리를은 뭐야? 조금 있는. 그냥 리를은 거의 없는. 없는. 부정의 의미란 말이야.
자, 지금 부정어가 앞으로 가서 뒤에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의문문에 어순으로 바뀐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원래 얘, 이건 우선 이건 나중에 아무 데나 적으면 돼. 그럼 얘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얘를, 얘가 지금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네. 그럼 원래 문장은 어떻게 돼요? I did know였으니까 원래가 뭐였어? 네. 그래, you였을 거 아니야. 대, 쭉 적으면 되잖아. 네. 근데 리는 아무 데나 넣어도 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 부정어. 부사니까. 그러니까 I, little, you, that 이런 식으로 하면 원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런 식으로 밑에 있는 걸 바꿔보라고. 네. 됐어? 네. 다만 이거 there is no 이거는 X 치세요. 이거는 빼고 there is no라고 되어 있는 거 몇 번이야? 11번. 11번.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색깔로 뽑아준 이유가 뭐야? 요 주황색은 가지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 요 주황색은 네. 선생님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니네한테 없는 책이에요. 요 아. 다음 단계. 근데 이 책이 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선생님 예문만 몇 개 뽑아오는 거야. 알겠지? 네. 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건 니네 갖고 있는 책이야. 천일문 기본. 그러니까 요 번호는 단어 거기 보고 해도 된다고. 이제 이거는 그리고 그 전에 안 했던 거기 때문에 넣는 거고,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걸 붙여야 돼. 어디 있어? 근데 이거 두 장을 같이. 아니죠. 자, 첫 번째 장 있지, 첫 번째 장. 네. 첫 번째 장은 여기 챕터 2 여기다 붙이면 되고. 자, 아니 적어줘야 되죠. 자, 첫 번째 장은. 32, 33 사이에 붙이면 되고요. 두 번째는 42, 43 사이에 붙이세요. 알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자. 여기 가는 차는 몇 시에 있니? 6시 20분? 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부탁하는 거 오늘 숙제 우리 리뷰한 거 있지? 네. 그거 뭐 해보라고 했고? 아, 복습. 복습. 예, 예.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뒤에 오늘 아까 어퍼 풀어본 거 있죠? 네. 뒤에 보면은 그 주황색에 해당되는 번호는 여기 해석 적어놨어요. 알겠지?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복습 꼭 해보라고, 알겠지? 30분 걸릴 것 같아. 뭐가 복습이? 아니야, 아니야. 풀 거라는데. 아, 선생님 딱풀 좀 사다 놔야 되겠다. 딱풀 학원에 지금 하나밖에 없어. 사다는 게 있을 텐데. 진짜 복습이 진짜 막무가 불러야 돼. 너는 뭐 하니? 30초만 하지. 간다. 바르고 주면 되나 안 한다 그랬더니 나 바르고 있다. 이게 복수야. 이게 프로피스 하나 있고. 하하하. 이거라도 돼. 이거를 옆에 삭혀야 돼. 똑같아.
주부터는 좀 꼽기 좋게 뭐야? 자, 그 다음에 토요일날 수업할 때는 네. 요거 한 지문 처음에는 한 다섯 개 정도 나갈 수 있을 거야. 이제 다섯 개를 자, 이 앞에 있는 거 푸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이 더 묶어준 거고 뒤에 넘기다 보면은 요거부터야. 요거 이게 똑같은 거야 앞에 거랑 알지? 자, 여기 밑에 단어도 조금씩은 써줬으니까 이거 말고 모르는 단어 어떻게 하면 돼? 찾아보면서 문제 답을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이거 올린다고 주민이 볼라나 모르겠다 이 씨부를.